수진이 좋아하는 거지? 수진이 좋아하는 거지? 이것도 관심 없어? 이것도 별로야? 다르죠? 다르죠? 노란색. 제가 그랬잖아요. 노란색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살 여아 베들링턴 봉순이 견주 고랭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강아지 유튜버들이 힘들겠네. 그쵸?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어떡해.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티나이고요. 여기는 한 살 사코 아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활발한 아이는 벨입니다. 여자. 얘도 한 살인데. 봉순이가 이때 당시에 제가 봉국 이런 거 말해주세요. 집 앞에 바로 봉국 여가 있었어가지고 어? 봉국? 근데 여아네? 어? 그럼 봉순이? 그래서 봉순이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멕시칸 음식 타코벨을 좋아해서 타코벨이 되었습니다. 봉국이요? 타코벨. 개인기요? 봉순 앉아! 봉순 앉아! 봉순 앉아! 봉순 앉아! 벌써 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코 엎드려! 타코! 옳지! 타코는 또 사람을 엄청 좋아해. 무릎에 엄청 잘 앉아요. 사람 앉는 것처럼. 진짜 타코? 타코지? 억지 아닌가요? 노란색. 노란색을 엄청 좋아해요. 장난감이나 그런 것도 똑같은 장난감인데도 노란색을 좀 더 선호하는, 노란색을 더 오래 가지고 놀고 장난감 상자에서도 노란색 공만 빼오는, 노란색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색깔? 근데 그걸 딱히 이렇게 막 인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들이 눈밭을 좋아하는 게 얘네들이 흑색만 본다고 했나? 근데 이제 그 하얀 세상에 뭐 좋아가지고 뭐 뛰어논다 뭐. 저는 그냥 흑백으로만 맞아요. 보고 가능하다. 근데 노란색 좋아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죠? 손? 내 손? 옳지. 이렇게 손? 옳지. 벨 앉아. 벨 앉아. 앉아. 벨 손? 벨 손? 어? 어? 맞았어. 벨 손? 아니야. 땡. 아니야. 벨손. 벨손. 옳지. 벨손. 벨손 주세요. 벨손. 벨손. 옳지. 학습했다. 색깔 아예 바꿔볼게요. 네. 벨손. 옳지. 학습했다. 벨손. 벨손. 아 뭐야 중간에 봐. 손. 옳지. 아 예뻐. 신기한데 다시 벨손. 벨손? 벨손! 손! 손! 옳지! 옳지! 저거 바꿔도 돼. 벨손! 벨손! 손! 아니야! 난 이걸 봐야 돼. 벨손! 아니야! 다시 이거 봐. 벨손! 아니야! 벨손! 손! 옳지! 벨손! 옳지! 오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될 때만 되는 거 같다고 벨손! 봐봐 되잖아요! 벨 앉아. 옳지 벨. 이거 벨 손. 옳지. 자 벨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벨 손. 손. 옳지. 되죠. 벨 여기 있어. 봐봐. 이렇게 벨 손. 이게 진짜 제가 안 했어요. 그쵸. 자 다시 벨 여기 봐봐. 벨. 벨 손. 아니야. 아니야. 다시 벨 여기 색깔. 벨 손. 옳지. 맞죠. 다시 벨. 다시 벨 앉아. 여기
있지? 벨 이거 봐봐. 벨 집중. 여기 있지? 벨 손. 옳지. 너무 귀여워. 자네 보고 기다리는 자들. 대기 인원. 벨 앉아. 아니야 아니야 뭔다. 앉아. 옳지. 벨 손. 손. 옳지. 벨 손. 옳지. 색깔 보세요. 짠. 벨 손. 옳지. 이제 빨리 되는데? 다시 벨. 벨 이거 봐봐. 벨 손. 옳지. 벨. 벨 손. 우와! 벨 손! 옳지! 이거 확실히 구분되나봐요. 벨! 할 줄 아네. 알았어, 벨 앉아. 벨 손! 오! 이야! 아, 됐어! 아, 됐어! 다시 벨 앉아! 벨!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 봉순! 봉순! 봉순씨, 여보세요! 봉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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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 딴짓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여기 좀 보십시오. 자, 다시 총! 보세요! 봉순 손! 봉순 손! 너는 공부하긴 글러먹었다잉. 봉순 앉아! 봉순 앉아! 봉순 앉아! 흥미가 벌써 떨어졌어? 우리 공순이는 공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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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코 앉아. 오케이. 타코 앉아. 타코 앉아. 앉아. 타코 앉아, 옳지.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일단 타코 타코 손. 네,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손! 알지. 타코, 봐봐, 이거 봐봐. 타코야,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타코 손? 이거 말고. 다시. 타코 손? 앉아. 타코 앉아. 이제 타코 손? 아니야. 타코 앉아. 기다려. 타코 손? 아니야. 타코는 두 손을 다 주고 싶은가 보네. 타코 앉아. 타코 앉아. 타코 손. 콤보를 내버리네. 아, 뭐 하나 걸려라. 다시 다시. 타코 손. 옳지. 이게 뭐야. 다시. 타코 앉아. 타코 앉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기꿀 멤버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노란색 장난감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걔도 사람처럼 색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네. 정록 생명이에요. 초록색, 빨간색을 못 본다는 말씀 맞나요? 그렇죠. 초록색과 빨간색은 약간 노란빛으로 보게 돼요. 아, 그래서 강아지가 노란 공에 특별히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예술적인 강아지인 것 같은데. 아. 네. 노란색을 조금 더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파란색 공도 잘 볼 수는 있지만 개인 취향 때문에 노란 공을 좋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신호등 같은 것도 녹색불, 적색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맹인한 내견들도 색을 구별해서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그 콘셀과 라드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아, 네. 네. 개들은 원추세포가 사람보다 많이 약해요.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근데 대신에 간상세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두운 데서 더 잘 보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움직임에 되게 예민하죠. 강아지들은 뭔가 사냥을 하거나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려면 움직임에 예민해야 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훨씬 더 잘 보고 움직임에 예민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어두우면 무서울 거야 라고 해서 불을 막 밝게 켜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어둡더라도 강아지들은 웬만큼 어두운 데서는
다 잘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암실만 아니면은 꽤 밝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간상세포가 발달돼서 뿐만 아니라 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눈 뒤에 반사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영어로는 테이텀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반사판이 있어서 빛을 한 번 더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반사판 덕분에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야각이 사람보다 조금 더 넓죠. 아, 시야각이 넓다는 말은 한 번에 볼 때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초점의 범위는 조금 더 좁지만 시야각 자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뒤에서 뭐가 다가오는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되게 근시해요. 아, 강아지들이 또 근시가 있어요? 네, 되게 근시해요. 한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는 앞에 있어야지만 네. 이게 뭔지 알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강아지들의 감각 중에서 좀 떨어지는 게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살면서 얘네들이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해요. 사람의 표정을 보려고.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좀 멀리 있으면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엄마, 아빠 냄새, 우리 가족 냄새인 것 같기는 한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벌써 우리 강아지가 저기 있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강아지가 사람을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개와 사람 사이에 그런 생물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봉순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강아지 관련돼서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당연하죠. 뭐 많잖아요. 후각도 있고요. 청각도 있고요. 미각도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 옳지. 이쪽 손, 옳지. 뭐 할까, 그러면? 손, 옳지.